올빼미 TV는 오늘 비소로 지하수가 오염된 산골 마을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서 있고, 예,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비소가 뭔지 생소하시죠? 예, 비소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데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소로 오염이 돼도 사람이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물 비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 마을에 한 7년 전에 이 지하수를 많이 파가지고 전원주택도 들어오고 하니까 지하수를 파서 먹었는데 그게 모두 비소의 기준치 14배 이상 오염된, 예, 그런 물을 마을 주민들이라고, 예, 전원주택 들어오신 분들이, 예, 마시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사약을 내릴 때 그 사약 성분이 비소입니다. 비상이라고 하죠. 그 비상은 상당히 치명적이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폐암이라든지 피부암이라든지 암에 치명적인, 예,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 초등학교에도 지하수를 파서, 예, 식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가 마찬가지로 또 비소에 오염돼 가지고 어린 그 초등학생들이 비소물을 몇 년간 먹었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비소가 몸에 얼마나 축적이 많이 됐는지 애들, 어린이 학생들 머리카락을 뽑아 가지고 체내에 축적된 비소량을 분석을 해 봤는데, 아, 무려 비소가 정상인들보다 비소물을 안 먹은 사람보다 두 배나 높게 나왔답니다. 야, 그 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예, 발암물질, 예, 지하수를 먹고 있었던 거죠. 아, 참, 아이고,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비소 제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냐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뭐 정기적으로, 예, 관리 필터 청소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를 동네에다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장님 말씀으로는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끌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생수를 사다 먹고 있는데, 예, 젊은 사람들은 뭐 시장 가서 생수를 사 먹으면 되지만은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생수를 사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소 제거기가 설치돼서 찝찝하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할머니들은 비소에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왜 비소로 지하수가 오염됐느냐, 그 원인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는 이 산이, 예, 옛날에 일제시대 때 금구리를 캐기 위해 가지고 광산을 한 10개쯤 뚫어놨습니다. 지하로 뭐 1km, 2km까지 뚫어놨는데 그때, 예, 광산 침출수죠. 지하에는 지하 깊이 파면은 비소가 있거든요. 그 비소가 이제 동굴을 뚫어 놓으니까 광산 동굴로 해가지고 침출수가 나오면서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인은 빨리 폐광한 거를 찾아가지고 막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광산이 다 무너지고 광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조차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지금 제거를 하려 해도 제거를 하지 못하는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하수 뿐만 아니고, 예, 계곡물, 냇가물도 비소로 오염된 원인은 일본에게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들을 잡아다가 금을 캐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광산을 파놔서 거기에서 지금 중금속하고 비소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일본에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뿐만 아니고 농토도 논밭이 오염이 됐습니다. 이 광산 침출수가 계곡물 따라 흘러나오면서 이 물을 끌어다가, 예, 농지에 벼농사 지을 때 물을 끌었었거든요. 그러면 논 자체도 이제 비소로 오염이 되고 우리가 먹는 쌀도, 예, 비소 축적이 돼서, 예, 우리가 직접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비소 오염된 지역은 지금 농지 객토를 다했습니다. 객토 뭔지 아시죠? 예, 기존의 흙을 다 걷어내고 다른 흙을 다 채워 가지고 그 오염된 흙을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파낸 그 비소 오염된 흙은 어디 갖다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참 골치 아픈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는 침출수가 지금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
비소 유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예, 참 깝깝한 현실입니다. 제 아는 지인도 이 동네에 한 10년 전에 전원주택에 들어와서 자기 좋아하는 막 드럼 막 마음대로 치면서 예,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 뉴스가 비소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빨리 매도를 했습니다. 예, 다행이죠 참. 그런데 이런 산골 마을에 이 상수도를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지하수 관정을 파거나 전원주택들은 아니면은 계곡물을 끌어온다거나 예, 그렇게 식수를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예, 생수를 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 사 먹는 거 상당히 불편하죠. 이거 한 10kg 되는 무거운 그 생수 뭐 한 두 개 사면 20kg지 않습니까? 힘 없으면 들지도 못합니다. 예. 그런 것도 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도시에서는 또 라돈 때문에 예전에 한번 시끄럽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라돈이 뭐냐면은 예, 그 우리 건설 자재로 쓰는 시멘트 아니면은 그 골재 거기에서 대리석에서도 나온답니다. 대리석 같은 데에서 이게 라돈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건축 자재를 쓰게 되면 아파트에서도 예,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자연적인 방사능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예, 집에서 방사능을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아파트도 입주하실 때 요새는 라돈 검사를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도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을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말을 하게 되면은 예, 이 지역 주민들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예, 지역은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도 그런 비소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를 예, 예전에 나왔지만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 자랑 삼아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전원주택 입주하실 때 최대한 이런 거 정보를 예, 꼼꼼히 따져보시면 됩니다. 비소가 나오는 지역은 굳이 이 지역 말고도 많습니다. 거의 뭐 경남 전역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수를 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도 전원주택 하실 때 지하수를 파면은 관정을 파고 나면은 반드시 돈이 좀 들어도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중금속이나 비소가 안 나오는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